요현주님의 지금 풀매를 보시라. 진짜 저희 1년 만에 다시 만났잖아요. 겉도는 양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퍼프로 그 겉에만 살짝 정돈해주면 아예 흉터까지 눌러버려. 눌러버리는 느낌으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흉터나 색소 침착 흔적들 강력하게 커버하는 거. 코 쉐딩 좀 조각 내서 윤곽 살리는 거. 바닥 속눈썹 뿅뿅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 현주님 인사! 빗담쥐들한테 인사해주세요. 진짜 저희 1년 만에 다시 만났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현주님이랑 기회가 된다면 언제 한번 다시 만나서 메이크업도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요 현주님의 지금 풀매를 보시라. 지금 메이크업을 다 해드린 상태입니다. 아, 너무 새로운 기회였고 이제 제가 혼자 하다가 이제 또 남이 해주는 게 처음이라서 좀 어떨까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현주님이 이제 피부 메이크업 하실 때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으셨어요. 이제 수부지 타입이시다 보니까 좀 화장이 들뜨는 거, 좀 짙은 그 흔적들, 색소 침착들 커버하는 방법, 코 쉐딩 좀 조각 내는 방법이나 이제 눈, 인조 속눈썹 가닥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전반적으로 다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풀매 이쁘게 해드린 거니까요. 오늘 영상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한 분님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쁘게 해드릴게요. 기대해볼게요. 일단은 가볍게. 지금 선크림까지 바르고 오신 상태여가지고 가볍게 할 건데. 시원해. 이거 시원하죠? 네, 잠시만요. 이거 머리를 먼저 해드려. 나 너무 미숙해. 난 미숙해 너무. 커플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화장할 때 가장 어떤 게 고민이신지? 이게 분명 스킨케어 다 했을 때는 이게 화장 잘 먹겠다 해서 이제 올리면 이제 약간 부분 좀 갈라진다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또 커버를 하면 할수록 이게 또 벗겨지는 게 또 그렇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뜬다? 뜬다? 금방. 그리고 코 부분이 제일 무너질 때 내 코만 유독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살짝 건조하게 떠요? 아니면 좀 유분이 몽글몽글 이런 느낌으로 떠요? 몽글몽글. 몽글몽글? 네. 그러면 유분 영향이 조금 있겠다. 근데 이제 저희처럼 좀 장각질 있고 조금 약간 붉은기 올라올 수 있는 피부들은 좀 그 엠보싱이 강한 패드들 쓰면 좀 따갑잖아요. 네. 요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네. 너무 좋은데? 그쵸, 괜찮았어. 네. 지금 현주님이 약간 열감 있으신 편이어가지고 가볍게 팩으로 올려놓을게요. 너무 시원해요. 시원하죠? 네. 그 말씀 주셨던 살짝 허옇게 뜨는 현상 있잖아요. 이게 열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메이크업 올리면 이게 건조해져가지고 피부가 수분감이 날아가니까 겉에가 마르면서 뜨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에 수분을 넣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열감을 낮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주님도 약간 해주고 살짝 대기할게요. 오! 지금 패드 만져! 나 깜짝 놀랐어! 패드 열이 여기를 다 전도가 됐나 봐요. 겉도는 양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퍼프로 그 겉에만 살짝 정돈해주면 이런 식으로 양 조절도 좀 해주면서 살짝 겉도는 애들을 정돈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느낌쓰. 이거 제가... 저 이거 있어요? 네! 저 보고 샀어요, 저. 멋지죠? 진짜요, 네. 제가. 이게 뭔가 제형이 무거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약간 한뜻? 그죠? 네. 그리고 생각보다 그 뭐라 해야 되지? 피부를 쫀쫀하게 만들어줘가지고 지금 같은 계절에 사용하기 진짜 맞아. 좋아요. 환절기에 딱 해줘. 근데 지금 피부 살짝만 한번 만져보세요. 쫀쫀해. 그러네. 좀 열이 열이 내려가죠. 네. 이러면 건조해서 허옇게 뜨는 현상도 없고 좀 겉에 이제 전반적인 각질이나 피지 블랙헤드 이런 것들이 싹 눌러져가지고 이 위에 화장해도 괜찮죠. 여기에서 이제 겨울에는 저희도 좀 건조해지잖아요. 속건조가. 그래서 이거까지도 제가 바르긴 하거든요. 로션 타입이어가지고 크림보다는 좀 비교적 라이트하게 쓸 수 있고 속건조를 잘 잡아줘가지고 겨울이나 환절기에까지도 괜찮은 제품. 토너 같은 거 바르고 그 위에 발라도 그 겉도는 거 없이 피부에 좀 층층이 수분을 먹여주는 그런 느낌? 먹어라, 수분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다듬을게요. 길이만 다듬을게요, 현주님. 모양은 변함없도록. 이거는 현주님도 아까 바르고 오셨던 파스텔라 톤업 선크림. 보통 퍼프 같은 경우는 터치를 많이 하게 되면 얘네들이 수분감을 뺏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수분을 살짝 먹인 상태에서 선크림이나 이런 거를 발라주면은 얘네들이 그 수분 보호막이 씌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 피부에 있는 수분을 뺏어가질 않아요. 어쩐지 저는 이렇게 손으로 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선크림 같은 거 이렇게
그냥 셀퍼프 막 이렇게 하면은 네. 뭔가 두드릴수록 건조해지는 것 같고. 맞아 맞아 네. 맞아. 그리고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지금 저도 아까부터 계속 터치할 때 신경 쓰는 게 저 이게 털난 방향이 이렇게 결방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역행하지 않도록 좀 눌러주듯이 우리는. 이거 혹시 써보셨어요? 아니요. 이게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 얘는 진짜 좋은 게 이게 그 픽스가 되면은 때처럼 밀린 게 없다 보니까 저는 양 조절도 잘 신경 안 쓰거든요. 아 이건 좀 많이 해도 그래도 막 뜨진 않아요? 네. 다른 애들에 비해서 훨씬.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선크림까지 발린 상태 위에서 발라도 제가 지금 밀면서 바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벗겨지지 않아요. 안 뜨니까 되게 신기한. 그죠? 이렇게. 우와. 대박. 오. 너무 블러리가 잘 잡혔어. 사실 이 바탕만 깔아놓으면 오늘은 그냥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 원래 뭐 하지? 아, 그 다음에 저는 보라 베이스를 바르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노란기가 워낙 많아서 노란기를 빼는 용으로 바르는 거거든요. 근데 현진님은 워낙 청초해가지고 아니 진짜 진짜 굳이 보라 톤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앙 쪽은 화사하게 외곽 쪽은 자연스러운 컬러 두 가지 쓰는 거거든요. 중앙에는 조금 더 밝은 걸로 얹어줄 거고 그 다음에 외곽은 좀 자연스럽게 발라주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얼굴 중앙에 바르는데 지방시에 약간 코렉터 제품이거든요. 밝은 편이에요. 그래서 얘를 비비랑 섞어야 될 것 같아요. 현진님 피부 타입이 워낙 밝으셔가지고 브러쉬로 한다 그러면은 야, 여기에다가 아예 이렇게 먹여줘요. 쫙 먹여줘야 돼. 브러쉬 자체가 건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쓸면서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아예 누르면서 이렇게 가줘야 돼. 누르면서 이렇게 아예 솜털까지 눌러버리는 눌러버리는 느낌으로 진짜 결을 이렇게 눌러버리게 먼저 해주고 이거를 살짝 묻혀야 돼요? 묻혀야 돼요. 그래서 얘를 또 코팅을 입혀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컬러 너무 예쁘게 잘 맞는데? 이 커버를 왜 이렇게 좋지? 잠깐만 이렇게 성공적으로 되면은 우선은 중앙 위주로 먼저 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잔량으로만 외곽으로 퍼트려 나가면서 발라줍니다. 첫 번째 터치는 얼굴에 가장 살이 많은 부위여야 돼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성공 예감이에요? 제가 이미 성공했어요 지금. 너 진짜 이게 확실히 딱 애들이 밀착이 싹 붙은 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중요한 거는 현진님이 이미 잘 하실 것 같긴 하지만 헤어라인이나 코 중앙, 턱 이렇게 갈 때는 진짜 잔량으로만 가야 돼요. 왜냐면 거기들이 피부가 또 얇잖아요. 두꺼워지면 이게 확 무거워 보인다? 아시 역시 아시네. 많이 보셨어. 다른 데는 다 얇아도 걔네만으로 갑자기 화장이 두꺼워 보일 수 있어가지고 또 너무 밀착이 예쁘게 붙는다. 근데 나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코 한 번만 봐보세요. 그러네. 아니야, 근데 나도 너무 예상치 못했는데? 이런 데는 조금 섬세하게 오래 할게요. 네. 혹시 아래쪽은 좀 건조한 편이에요? 여기 쪽. 네. 그러면 유부는 이마랑 코 위주로 좀 많고. 그러면 볼이랑 여기 앞볼도 이렇게 좀 이렇게 건조해요? 네. 약간 유분이 올라와요. 앞볼도? 오케이. 눈두덩이도 소량만 터치하고 1차 커버는 마무리할게요. 내가 신난다. 이게 좀 도화지가 있는 느낌이야. 아 외곽을 앗살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야겠다. 23호가 현진님한테는 쉐딩 컬러일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걸 얼굴 전체 바르거든요. 맞아요. 네 이거예요. 잠깐만 외곽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만 발라놓고 이따가 쉐딩 한 번 더 해줄 거니까 그때 할게. 컨실러 먼저 해주고 그다음 다크서클 커버 그다음에 파우더 순서로 해주도록 할게요. 현진님이 보내주신 고민 중에 가장 컸던 고민이 그 붉은기 약간 맞아요. 흔적 커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커버해줄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은 이런 애들 중에서 붉은 애들 있죠 약간 요런 애들로 보색을 조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뭐 쿠션 같은 애들로 한 번 더 좀 평평하게 펴주고 파우더 같은 거 해주면은 조금 더 커버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써주실 때는 살짝 요런 애들이나 여기서 요런 붉은 애들 요런 애들 이런 애들로 약간 보색을 넣어주시면은 좋다. 일단은 살짝 한번 올려볼게요.
근데 나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지금 밀크 붙여놓은 거? 이렇게 얹은 다음에 풀어주고 한 번 더 밀착시켜 줄 거거든요. 팽팽하게, 팽팽하게, 판판하게. 약간 섞어줄 때는 요 정도 이런 느낌이죠. 베이지 계열. 네. 약간 요런 애들이랑 요런 애들 좀 섞어서 톤을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밀착시켜 줄 때도 여기에 잔량이 있잖아요. 요거를 퍼프로 한번 먼저 터치를 한 다음에 코팅이 입혀진 상태에서 얘를 한 번 더 밀착. 밀착 붙여주는 거예요. 이따가 한 번 더 이렇게 두들겨주면은 조금 더 균일해진 느낌이 들 거예요. 코 옆 붉은기가 이 커버가 하면 할수록 뭔가 안 되는데 이게 두꺼워지기만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크서클 할 때도 이 방법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눈 밑에도 커버가 벗겨지지가 않고 딱 그 다크서클 커버가 밀착이 돼요. 그래서 저희 지금 컨실러 할 때 포인트는 그 보통 저희가 컨실러 생각하면 베이지 컬러잖아요. 그 베이지 컬러 제품들이 커버력이 좋긴 좋은데 터져나간 직후에 푸르댕댕한 거무스름한 걔네들은 못하거든요. 맞아요. 걔네들은 이렇게 붉은 애들이 보색 효과를 주기 때문에 여기도 살짝 한번 보시겠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보면 그러네. 확실히 되긴 되네요. 역시 다른 게 달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주신 코 붉은기 있잖아요. 네. 근데 붉은기는 사실 보색이 그린 컬러긴 하거든요. 네. 요런 느낌인데 현지님한테는 요것도 지금 어두운 느낌이긴 해서 이거랑 베이지 느낌을 살짝 섞으면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빼오고 이거랑 그 초록 색깔 보색을 섞어줄게요. 근데 현지님 또 피부 톤이 밝은 편이라서 너무 어두운 그린은 쓰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살짝 섞어주는 거예요. 섞고 중요한 거는 보통은 저 이렇게 섞은 다음에 바로 이렇게 바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할 때는 두꺼워지지 않는 게 포인트다 보니까 완전 플랫하게 이런 안 쓰는 퍼프 있으면은 여기다가 한 번 닦아서 한번 닦아줘. 진짜 얇게 플랫. 아예 양이 두껍게 묻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힘을 완전히 빼고 맞아요.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약간 힘을 진짜 살 빼고 겉에를 살살 지나가준다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하고 얘도 그래도 퍼프로 한 번 더 밀착은 시켜줄게요. 네. 약간 붓자국이 날 수가 있어가지고 얼굴은 핑크빛이 도시고 목은 좀 살짝 노란기가 있으셔서 핑크빛을 이런 걸로 맞춰주면 좋거든요. 밀색이 장난 아니죠? 이거 얼굴에 바르면 얼굴 바르면 조금 저는 강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바를게요. 괜찮아요? 저쪽 살짝 맞았어요. 언제 이제 이거 신기하셨나 보다. 확실하게 되네요. 그죠? 발색이 진짜 강해요. 목에는 거의 안 하니까. 근데 이게 또 이렇게 해주면은 진짜 그 메이크업 얼굴 한 거랑 톤이 맞아져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겨주는 느낌? 보통은 이런 보색 컬러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건조함이나 주름 부각이 있으신 편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것만 쓰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얘 이거 그거는 드롭비? 진짜 좋아요. 아 펜슬로? 일단 이렇게 해놔요. 네. 일단 이렇게 해놓고 요 끝에 있죠? 저희 아까부터 계속 썼던 베이스. 아 거기다 칠해? 또 칠해 또. 이렇게 하면 안 벗겨지고 그대로 눌려요 커버가. 그래서 다크서클 커버 하실 때 현지님은 요 정도여도 충분하실 것 같다. 파우더는 약간 현지님이 또 은은한 윤광 정도는 원하신다 해서 너무 전부 다 바르진 않을게요. 얼굴 전체에 쓰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요철 부위도 있죠. 네. 여기를 누르듯이. 코도 약간 누르듯이. 아 드디어 우리 이제 한다 색조. 일단 쉐딩은 이런 컬러 너무 좋은데 현지님한테는 살짝 진할 수도 있거든요. 좀 어두운 계열이긴 해서. 근데 저도 익었어요. 너무 좋잖아요 진짜. 맞아요. 저희가 아까 커버를 좀 짱짱하게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쓸지 않고 좀 누르듯이. 아 눌러서. 선생님 혹시 이제 얼굴형 관련해서도 좀 이런 거를 보완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얼굴이 동그래. 동그래. 오늘 그러면 조각 좀 조각내는 것. 약간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면에서 보는 느낌이랑 측면에서 보는 느낌이 또 달라서. 그리고 여기가 또 여기 턱 끝이 이쁘잖아요. 네. 얘를 살려주고 나머지에 음영을 주면은 여기가 뾰족하고 약간 이렇게 갸름한 느낌이 더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조각 내주는 느낌으로 눕 약간 이렇게 하고 목까지 이어줘야 돼요.
여기가 쉐딩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고 현진님이 고민이 많으셨던 코 쉐딩 현진님 같은 경우는 브러쉬를 두 가지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약간 훌렁이 이런 애들을 코 브러쉬 할 때 많이 쓰잖아요. 요거랑 하나는 조금 더 세밀한 훌렁이 여기 콧볼 있죠? 현진님? 여기 이 가운데 모양이 되게 예뻐요. 현진님은 거기를 살려줄 거예요. 여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반대편 여기를 터치를 해줘요. 콧볼을 아예 감싸듯이 먼저 터치를 해줘요. 자연스럽게 코벽을 약간 타고 올라가듯이 여기까지 이어줘요. 하고 이게 1차 터치고 그 다음에 이 세밀한 애 있죠? 얘를 조금 더 진하게 넣어줘야 조각난 느낌이 나잖아요. 얘로 살짝 여기를 좀 동그랗게 약간 여기가 이렇게 좀 오똑하게 살 수 있도록 V자 하고 이제 여기서는 좀 세밀한 브러쉬잖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선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활용 점정이 뭐냐? 하이라이터. 아. 우리 진주 박아줘야죠. 여기 코끝에 저희 살려놓은 데 있죠? 이쁘게 해준다고. 여기를 터치해주는 거야. 여기를 터치해주고 여기 살짝 이어준 다음에 선생님은 약간 여기 있죠, 여기. 여기까지도 살짝 콧대를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지금 이제 쉐딩 했잖아요. 신나는 블러셔. 블러셔. 제가 요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얘를 베이스로만 가볍게 깔아줄 거예요. 깔고 본 컬러는 다른 걸로 다시 한번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도 올라가요. 안 벗겨지죠? 아, 네. 이거 되게 신기해요. 너무 뒤쪽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앞쪽 위주로. 이거는 제가 브러쉬로도 발라봤는데 브러쉬보다 손이 훨씬 더 잘 발려요. 깨끗하고 이쁘게 밀착이 확 돼가지고 근데 지금 완전 뽀용해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경계를 풀어주는데 살짝 이런 좀 자연스러운 코랄 느낌 애들을 융화시켜주듯이 써주면 좋아요. 아 연결해서? 연결 맞아. 이렇게 해주면 너무 피부에 뜨지도 않고 약간 혈색 있는 정도로만 발리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뽀용한 느낌을 얹어주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밝은 컬러 있잖아요. 얘를 살짝만 이렇게 포인트 컬러로만 이런 느낌까지도 해주면 조금 더 피부를 맑게. 그리고 지금 피부에 핑크빛이 많아서 오히려 아까 노란색 하이라이터보다 얘를 조금 위에다가 깔아주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속광 표현해주고 싶을 때 이거 아시죠? 스틱 하이라이터. 아. 얘를 이렇게 손에다가 덜어내요. 퍼프로 먹여준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보이죠? 보이죠? 네. 약간 요 정도로. 광택감만 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지금 커버는 안 벗겨지는데 그 위에 광택감만 더해주는 느낌으로 발리거든요. 이런 애들로. 근데 현진님 뭐 가릴 게 아예 없으시네? 입술에 색소 침착 이런 게 아예 없으시네요. 어떻게 된 일이시죠? 원래는 제가 여기가 프로스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살짝 가려주는 역할을 해줘요. 립 베이스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본 컬러 색상이 아니고 베이스로만 깔아주는 역할입니다. 현진님은 아래 입술이 조금 더 오버립 때도 예쁠 것 같아요. 우선은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놨고요. 이거 딘토의 클락타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포도주 머금은 색깔이거든요. 이런 느낌이라서 단독으로 발라도 겨쿨한데 너무 예쁘고 아 진짜 근데 현진님 글로우가 너무 잘 어울리네. 이걸로 먼저 깔아주고 그 위에 살짝 그라데이션 해줘야겠다. 이거 안쪽에만 살짝 발라볼게요. 제가 안쪽에만 약간 안색치 특히 이걸로 바르거든요. 살짝 음파 해주세요. 요것은 그것입니다. 헤어라인. 이것도 그 태그에서 신제품 나오는데 저 이거 너무 잘했어요. 근데 내장된 그거보다는 이거 브러쉬 사용해가지고 그랜나루랑 이마 사이 여기를 터치해주면은 비교적 좀 자연스럽게 여기도 여기 딱 여기만 굳이 많이 터치할 필요 없이 여기만 살짝 연결된 느낌으로만 여기 눈 앞에 포인트 넣어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여기 미리 발라놓을게요. 눈화장 들어가기 전에 요런 거 있잖아요, 현진님. 요런 좀 브로우 살짝 쉐딩될 수 있는 제품? 이런 거 살짝 터치를 해가지고 저희처럼 눈썹 숱이 많은 타입에는 전체를 전부 다 펜슬로 그리면 너무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얘 연한 거를 먼저 터치를 해서 이런 데 빈 부분을 살짝만 먼저 음영을 깔아줘요. 살짝만 지나가주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좀 약간 고개를 아예 틀어서 눈썹은 정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양을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조금 빈 부분만 살짝 이런 거 사용해서 가볍게만 이렇게 좀 라인을 정리를 해주면은 진짜 손이 좀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금 더 짙은 브로우 펜슬로 끝에만 한 번 더 잡아줄게요. 여기가 발린 쪽 색깔 차이 보이죠? 네. 결이 살짝 아까 전에 아래로 내려왔었잖아요. 네. 얘네를 올려주듯이.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선을 얇게 가고 싶은데 지금으로도. 눈화장은 최대한 모브 느낌으로. 색깔 왜 이렇게 너무 잘 올라가지? 바르는 대로 족족. 족족이. 흔지님은 언더 하면 되게 효과를 많이 보실 것 같은데? 평소에 애교살 좋아하세요? 네. 오히려 지금 제가 좀 차분한 컬러로 먼저 베이스 깔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누르니까 조금 더 되게 분위기 있게 잘 어울리는 느낌? 살짝 더 라벤더 가도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예쁘네. 이거 레터 프롬 스프링. 이것도 예쁘다. 현진님 영상 보면서 다 줍줍하시는 거 아니시면요? 근데 이거 진짜 현진님한테 예쁘게 올라가요. 완전 모브인데? 이게 바른 쪽, 안 바른 쪽. 얘는 확실히 모브로 올라가는데요? 조금 너무 예뻐. 여기까지 이어주시는 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음영을 줄 때도 살짝 라벤더 느낌 애들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눈 화장을 할 때도 가로 느낌을 조금 더 빼줘도 되게 그 밸런스가 맞고 예쁠 것 같아요. 떠보시고요. 현진님 약간 눈에서 점막이 잘 보이시는 타입이어가지고 그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주면 더 눈이 선명해 보이는 타입이신 것 같아요. 혹시 아이라인 컬러가 좀 브라운 쓰세요, 현진님? 아니요. 약간 좀 연한 거 쓰는 것 같아요. 아, 약간 애쉬 느낌으로? 네. 갈색 느낌이 조금 더 어울리실 것 같긴 해가지고. 여기 확실히 속눈썹 웨이브는 진짜 장난 아니야 지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조합이 있거든요. 얘를 눈 한번 감아 보시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오늘 중에 가장 많은 이게 과하지가 않죠? 네. 약간 은은하게만 왔다 갔다 할 정도로만 하고 살짝 주변으로는 이런 좀 자잘한 애들을 묻혀가지고 앞뒤로만 조금만 연결되도록. 또 너무 가운데 펄만 뿅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약간 스모키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뽀뇽뽀뇽한 느낌보다는 오히려 아까 전에 지금 연결할 때 발랐던 요아 있잖아요. 얘의 색감을 조금 더 더해주는 게 예쁠 것 같아서. 거울 보셨어요? 근데? 네? 완성? 네. 거울 안 보셨어요? 봤어요. 머리는 큰 건 아니고 위에 잔머리만 조금 눌러드리고 밑에 가볍게만 살짝 펴드릴게요.
네, 미담찌드 그러면 이렇게 현지님 얼굴에 풀 메이크업 한번 올려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진짜? 아, 이게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고저스한 거예요. 진짜. 처음에는 현지님 얼굴에 뭔가 러블리한 느낌이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올리다 보니까 스모키한 느낌이 되게 잘 어울리시고 또 추정이긴 한데 겨울 쿨톤으로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겨쿨 특유의 카리스마 느낌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제 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너무 흥분했거든요. 신나가지고. 현지님 오늘 어떠셨나요? 이렇게 스모키한 메이크업은 또 처음이라서 이게 또 하나 또 배워갑니다. 현진님 우리 오늘 말 많이 했잖아요. 배워갑니다로 끝내면 어떡해. 진짜 현진님 오늘 피부 고민이었던 그 수부지로 인해서 조금 피부 들뜸 현상 있는 거, 그다음에 흉터나 색소 침착 흔적들 강력하게 커버하는 거, 그다음에 코 쉐딩 좀 조각 내서 윤곽 살리는 거, 그다음에 지금 한 것처럼 가닥 속눈썹 뿅뿅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 하나씩 다 알차게 한번 해봤는데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근데 진짜 완성된 모습 보니까 아 진짜 너무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현지님이 모르실 수 있는데 현지님을 위해서 또 저희가 깜짝 준비한 게 있어요. 뭐죠?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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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한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묵직한데요? 네, 묵직합니다. 들고 가셔야 돼요. 이거 아까 얘기했던 네 맞아요. 이 코팩이랑 현지님 지금 피부 고민에 쓰면 좋을 법한 그런 제품들을 하나씩 다 픽을 한 거거든요. 공교롭게도 제가 다 쓰는 패드네요. 아 진짜요? 네. 아, 누구 채널을 봤길래 어떻게 이게 다 있지? 신기하다. 또 마침 또 코덕이 되신 현지님을 위해서 몰랐지만 저희는 네. 필요한 거를 구매하시라고 올리브영 20만 원 기프트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현진님 카메라 있어서 그래요. 현진님 진짜 현진님 이거보다 리액션 더 크시거든요. 이렇게 점잖게 감사합니다. 아 또 분위기에 맞게 약간 톤 앤 무드에 맞게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현진님 1년 만에 뵙는 건데 네. 진짜 그때는 여드름 스킨케어 관련 쇼핑 같이 했고 오늘은 또 메이크업 커버까지 같이 했어가지고 다음에 또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저는 무조건 코리아 진짜? 네. 오늘 진짜 현진님 또 메이크업 받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고. 근데 또 이렇게 이쁘게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행복해. 약간 나의 뮤즈, 지금.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좀 피부 화장 때문에 고민이신 비탐찌들한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이런 피부 메이크업 고민이 있다 하시는 비탐찌들 혹은 좀 나만의 특별한 피부 화장 방법을 알고 계신 비탐찌들 내가 한번 인씨 언니한테 전수해주고 싶다 하시는 비탐찌들은 고정 댓글에다가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많이 신청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첫 번째 손님은 현진님 오신 겁니다. 이런 화장을 처음 받아봐서 역시 고정하셨다. 근데 그럼 일단 우리 다이렉트